우리는 지금 열심히 성경 통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를 첫째 틀리지 않게, 둘째 치우치지 않게, 셋째 선을 넘지 않게, 넷째 사람들 앞에서, 다섯째 10분 안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링크해드린 10분 스토리 유튜브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도행전 3장에서 5장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찬양, 기도, 말씀, 나눔, 그리고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성령님의 힘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기에 이 위대한 조직은 2000년을 이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3장에서 5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17일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르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우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3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성전, 성전 미문, 솔로몬의 행각,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 재판장, 예루살렘 교회와 감옥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베드로, 요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 사도들, 바나바, 아나니아, 삽비라, 가말리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예루살렘 성전 미문은 금과 청동 장식물의 정교함이 아름다워서 붙여진 이름으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전 동편문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칩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자랑이요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 이름은 마귀가 무서워 떨며 땅과 바다가 순종하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 이름에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고치자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첫 번째 공개 연설에 이어 두 번째 공개 연설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기적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며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자그만치 5천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 이름과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비상상황임을 인지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긴급체포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구금시킵니다. 그리고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열기 위해 공회원들이 소집됩니다. 1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유월절에 있었던 예수님 재판이었다면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은 오순절 직후 베드로와 요한의 재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관점에서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연다는 것은 모두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동일 재판부가 종결된 1심 재판 사안을 가지고 또다시 2심 재판을 열기 위해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고 공회원들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변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답변은 재판장의 분위기를 180도 바꿔놓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변론의 자리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자리로 만들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는 메시아를 예언한 시편의 말씀까지 인용하여 변론함으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아연 실색하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변론을 두고 누가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말을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듣고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베드로의 말은 다름 아닌 그들이 신성모독자로 판결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한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크게 당황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전 정보에 의하면 예수의 제자들은 지식이 없는 자들로 감히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서 발언할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명연설이 되어버린 변론과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 재판장에 나와 있음으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은 일단 무죄로 석방됩니다. 병고침의 표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기에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산헤드린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협박해서 내보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3년 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공회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 유무상통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자
바나바라고 부르는 요셉이 자기 밭을 팔아 교회 공동체에 내놓으면서 유무상통으로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면서 그 값이 전체라고 거짓말한 것, 즉 위선의 행위가 문제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들은 죽습니다.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성도들이 마음을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솔로몬 행각은 헤롯 성전에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복도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솔로몬 성전의 주랑을 보수하고 고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에 이 행각에서 가르치셨고 사도들은 이곳에서 많은 이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사도들로 인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숫자가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습니다. 그러자 복음이 예루살렘 부근으로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단한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3차 재판을 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의 경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자 폭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부흥으로 인해 그들이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도들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사도들이 많은 백성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열리기 전 사도들이 잠깐 구출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감옥에서 탈출했으면 멀리 도망가야 하는데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말대로 새벽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그 시간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줄을 알고 공회를 소집했다가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놀라 사도들을 급히 끌어와 재판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직접 사도들을 심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성을 잃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자고 소리칩니다. 그때 사내들인 공회원이며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 중재에 나섭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의 이 말은 조심하고 신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이 가말리엘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심하게 모욕하고 괴롭게 하여 내보냅니다. 그러나 공회에서 채찍을 받고 나온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은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